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보일러메이커 10강 그 파이프 레이아웃이랑 파이프 피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파이프 센터 라인 잡는 거를 이제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Two easy methods of establishing the Four center lines on a pipe 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이제 쉬운 방법이 있는데, wrap the tape around and mark the center line points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divide the distance by fou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한 방법이구나. 다시 할게요. 그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줄자로 그 자가 있는데 이제 줄자가 꺾이는 게 있고 안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쇠자가 되는 거죠. 이제 꺾이는 게 있는데 그 꺾이는 거는 그 파이프를 두를 수가 있어요. 꺾이니까. 그래서 그걸 테이프로 두른 다음에 그러면은 치수를 재가지고 그걸 사등분을 해서 그리고 이제 마킹을 하면 되는 거죠. 사등분을 했으니까 그건 센터 라인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another efficient method is to wrap a narrow strip of paper around the pipe. 이거는 페이퍼로 그 파이프를 감싸서 그 이제 이 줄자가 없는 거예요. 줄자가 있으면 줄자로 하면 되죠. 근데 줄자가 없으면 그냥 종이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파이프를 감싼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잘라요. 그 이제 겹치는 부분을 그러면은 한 번만 이렇게 둘러지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종이를 사등분으로 접은 다음에 다시 두르면 그러면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 사등분이 딱 되면서 센터 라인이 잡히는 거죠. 그 파이프는 원이라서 임의로 센터 라인을 잡는 건데, 근데 옆에 뭐 구멍을 뚫는다라든지 옆에 뭐가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제 정확히 위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 90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가 필요할 때이두 개의 점들을 잡아야 돼가지고 이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뭐 대충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뭐한 가지 이제 또 다른 방법이 그냥 파이프 두 개를 평평한 면에다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좀 이렇게 긴 쇠막대기 이렇게 뭐, 뭐냐 일자 뭐 자로 해도 되고 스퀘어 이쪽에서는 스퀘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스퀘어로 그냥 이렇게 쭉 밀어요 위에를 그러면은 위에 꼭지점이 닿는 부분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냥 센터 라인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 파이프 두 개가 있으니까 아 이게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마킹 센터 라인, a simple method of accomplishing this can be used with a piece of angle iron. 앵글 아이론 많이 써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뭐냐 이제 네 개의 점을 아까의 방법으로 잡았죠. 그러면은 앵글 아이론을 이제 딱 대가지고 이제 선을 긋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Line up the toe of the angle iron with a center line mark랑 같이 이제 줄 긋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앵글 아이론을 쓰게끔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이외에도 삐뚤빼뚤하게 가는 게 없이 스트레이트로 라인이 가게끔 되죠. 왜냐면 두 지점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라서 그 나중에 그림으로 나오니까 그림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cut angles of pipe인데 그 이제 파이프를 자르는데 이거 직각으로 자르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직각으로 이렇게 선 그어놓고 자르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그 페이퍼로 랩을 한두번 감싸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뭐
정확히 이렇게 둘러가지고 치게끔 되는 거죠. 뭐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면 약간 벗어나도 뭐 크게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앵글을 갖는 거예요. 그냥 약간 경사지게 자른다라는 거예요. 경사지게 자르는데, 그럼 이제 얼마만큼 경사지게 자를 거냐,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디그리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야, 이게 제가 사진을 좀잘못 찍었네요. 이게 숫자로 나오는데 6인치예요, 6인치. 그요 파이프가 6인치 파이프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도의 디그리로 잘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the chart gives a pattern number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차트를 쓴다라는 건데 차트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cut angle factor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cut angle을 이제 30도를 여기 있죠. 요게 30도예요. 그 요거는 30도의 뭐그 다음 단위가 되는 거예요. 30도의 하프가 되는 건데 이건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30도는 0.57735다. 팩터 넘버가. 그럼 요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 숫자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팩터 넘버가 0.57735 포그30 디그리는 0.57735인 거예요. 그래서 which is multiplied by the diameter of 이 파이프의 다이아미터 직경이 되는 거죠. 6.625 인치가 되는 거예요. 6.625 인치 곱하기 팩터 넘버를 곱하면 3.82 인치가 나오고 그 디바이드 바이 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쪽으로 그 자르고자 하는 지점에 이쪽으로도 조금 가고 이쪽으로도 조금 가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센터 라인을 잡고 이쪽으로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로 이제 자른다.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드 투어를 해서 그럼 1.91이 나오죠. 그럼 1.91만큼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1.91인치, 그리고 1 and 15, 16. 이제 자에서는 2단위로 나오니까, 그, 뭐냐. 분모, 분자, 뭐, 이렇게 나오, 분수 형태로 나오거든요. 인치가. 9일, 뭐, 이렇게 안 나와요. 그, 이제, 메트릭이 아니라서. 메트릭으로 변환하면은 옆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여기서는 그냥 인치 그대로 씁니다. 인치 그대로 쓰고 줄 자에서도 인치 그대로 읽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책이 두꺼운데 뭐 계속 이거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핸드폰에서 이제 뭐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나 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이 차트. 이 차트를 받을 수 있나 한번 봤는데 구글에서 검색을 하니까는 잘안 나와요. 그 얘기는 이거를 자르기는 자르는데 이 방법을 좀잘 쓰지는 실질적으로 잘 쓰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여기에다가 직각 그 스퀘어를 갖다 대고 그리고 여기서 한 30도면은 30도 뭐 45도면은 45도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버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엄청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이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 방법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되었든 교과서에서는 그게 나온 거니까. 저도 용접 그 시험 봤는데 그 보일러메이커나 뭐 파이프 피터 쪽으로 시험을 보진 않아서 그 아까 제가 공방 전에 계산을 하는 게 그게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뭐 도표가 주어지면은 이제 도표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Reducing Lateral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이제 스트레이트로 이뭐 직각으로 이렇게 파이프가 연결이 된게 아니고 약간 그 각을 가지고 파이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파이프가 연결이 돼서 헤더 레이아웃이 있고 뭐 브랜치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건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요두 개의 파이프를 이제 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홀을 이렇게 내야 되는 거고, 뭐 여기서는 요 파이프를 어떻게 자르나를 보여주는 건데, 이 디그디는 이렇게 원래 좀 정해져 있고, 이두 파이프를 용접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요 위에 있는 파이프를 자르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아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스톤이라는 걸 써요. 소프스톤을 써서 이제 그리는데, 이거를 좀 그라인딩으로 이렇게 샤프하게 갈아서, 그 헤더 레이아웃은 그냥 파이프 갖다 대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리고 컷 라인을 여기 이렇게 그려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이게 스테이트니까, 원래는 스테이트니까 이렇게 딱 붙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대충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린다 라는 거고, 이 브랜치 레이아웃은 이 방법이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컷하기 전에는 이게 붙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요 그림이 헤더 레이아웃이고 요 그림이 브랜치 레이아웃인데, 브랜치 레이아웃은 요점이랑 요점을 딱 잡아요. 딱 잡고, 이 파이프가 안 잘라져 있어가지고 직각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 스트레이트한 그 뭐냐 일자로 된 뭐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되겠죠. 어쨌든 같은 간격으로 요 D라는 일정 부그 길이를 잡습니다. 이 임의로 잡는 거예요. 그냥 같은 간격을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그 마킹을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마킹을 해서, 그러면 여기 요 포인트 두 점을 잡는 거예요. 두 점을 잡고 이렇게 대충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그 커팅 라인을 그려주게끔 되는 겁니다. 이거는 파이프 이제 클램프인데, 요렇게 생긴 거를 많이 써요. 이 파이프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요 중간에를 용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앵글 얼라인먼트로 요거를 요렇게 하는데, 아까 센터라인 그릴 때요 앵글 요렇게 앵글을 갖다가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파이프보다 조만한 앵글을 갖다 쓰게끔 되면, 그요 파이프에 이렇게 딱 붙는데, 요 파이프를 따라서 그 앵글이 스트레이트로 가요. 이제 직선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을 이렇게 쭉 그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앵글이에요. 근데 이거 조금 이제 큰 파이프를 쓰면, 그 여기랑 여기가 계속 일자로 동일하게 평행하게 가니까, 파이프를 이렇게 갖다 놓고, 시험 볼때이 방법 많이 써요. 그냥 앵글 밑에다 놓고, 파이프 놓고, 이제 갭을 벌린 다음에 그냥 태클을 놓습니다. 요거는 원리는 맞는데, 보통 이게 도구인데 여기 용접을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요게 기구가 따로 있어요. 기구가 따로 있고, 얼라인먼트 스터드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세 군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 이게 파이프가 동일한 사이즈면 요 앵글을 쓰거나 뭐 이렇게 쓰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차이가 난다. 요 파이프랑 사이즈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좀 약간 좀 조정을 해주는 게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저기 뭐냐 스터드를 써서 세 군데에서 조여가지고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플랜지 앤 파이프 클램프. 이것도 원리는 맞죠? 원리는 맞는데, 아, 요건 플랜지니까, 실제로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요걸 요렇게 하게끔 되면 뭐 편리하긴 할것 같네요. 밑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하니까. 요게 떨어지고, 요게 없으면, 요 밑에 부분에서 안 잡아주면 요 플랜지 잡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이 플랜지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사진을 조금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파이프 피팅 클램프스라고 되어 있죠. 그 이제 여기 보면 요런 그림으로 되어 있죠. 그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파이프 피터들이 보통 이거 많이 쓰거든요. 두 개의 동일한 파이프를 그냥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요게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조정이 돼야지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두 개를 이렇게 꽉 조이면은 이렇게 딱
그 라인이 맞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저쪽 편이 지금 안 보이는데 이세 군데에서 그이 볼트를 조정을 해가지고 라인을 맞추는 거예요. 대충 맞춰가지고 이제 용접을 할수 있게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잡아줘야. 그리고 좀 약간 이렇게 그 나사 형태인데 이거 풀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갭을 주고 그리고 그 용접사가 그 태클을 놓습니다. 파이프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다른 파이프랑 연결이 되는 지점이랑 그리고 이쪽이랑 그 직각으로 정확히 직각을 이루어야 돼가지고 그런 거야. Fitting pipe to T인데 그 이쪽에도 파이프가 하나가 또 붙고 이쪽에도 파이프가 하나가 나중에 붙겠죠. 그 이거는 일단 그 Fabrication 샵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현장 쪽으로 옮깁니다. 여기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 도구를 스퀘어라고 하고요. 직각이죠. 한국말로 해서 그냥 직각차예요. 직각차 큰 거. 스퀘어. 이렇게 하고 여기는 당연히 90도죠. 여기는 당연히 90도고 요것만 이제 그 평행하게 이쪽으로 줄자를 재고 이쪽으로 줄자를 재서 요기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같으면 요게 평행하게 그 일치가 되는 거죠. 요그 조인트랑 테크 슈드 낫비 오버 쓰리 쿼터. 이제 테크를 놓으면 그 쓰리 쿼터 이상으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이제 나중에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용접을 하면서 줄어들어가지고 골치 아픈데 너무 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쿼터 인치 그리고 밀리리터로는 19mm 이상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파이프 두개 연결시킬 때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뭐 레벨을 쓰기도 하고 그 레벨로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보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스테이트로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엘보우 놓을 때 이것도 90도 정확히 이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뭐 스퀘어 써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45도 엘보우인데 45도 디그리예요. 그러면은 두개 나가지고 이거 레벨 쓰는 거 보여주는 거죠. 레벨에는 물방울이 있어요. 물방울이 있어가지고 이 물방울이 양쪽에서 중간에 놓이면은 이게 평행한 거예요. 그 레벨은 나중에 뭐 보여드릴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건데 이게 플랜지예요. 플랜지가 큰 타워나 뭐 보일러에 연결이 되는데 이 플랜지를 파이프랑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 피팅에 들어가는 건데 이 홀이 있죠. 이 홀도 맞춰야 돼요. 이 홀을 맞추기 위해서 이 레벨을 댄 거예요. 레벨을 대서 요거를 정확히 이렇게 평행선으로 맞추는 거죠. 하이로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삐뚤하면 안 되니까 요 파이프가 뭐 돌아가는 거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돌려도 되면 되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뭐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요 플랜지를 맞춰야 되는 거라서 요거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요 플랜지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플랜지랑 파이프만 연결시키면 그러면은 이제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대도 요 파이프를 나중에 그 어디에 뭐 용접을 시킬 때 돌릴 수가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지그인데 이 작업들이 좀 많다. 그러면은 지그 만들어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직각을 이제 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면 요게 평행하게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요 아까 그 눈의 높이는 맞춘 거고.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